G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.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3.1 독립운동 105주년을 맞이해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.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기독교연합회와 교계 언론사, 미션스쿨 관계자들이 참석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렸습니다.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출발한 이제 참으로 귀한 유산인데 이 좋은 전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예배 설교자로 나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장 박종숙 목사는 그 당시 교회의 명칭은 민족교회라 불렀다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라를 사랑한 것처럼 그 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. 이날 참석자들은 독립선언문과 평화선언문을 낭독하며 독립운동이 표방했던 자주와 평화적 정신을 기리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